traitor, 반역자, 배신자입니다. 자, 틀에 있다, 틀에 있는 우알이나 얘는 뭐뭐 사람이죠. 이 창살 틀에 갇혀 있는 이 사람은 누구예요? 반역자이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배신자이기 때문에 틀에 있다, traitor. 이 창살 traitor, 반역자, 배신자. 틀에 있다, traitor, 반역자, 배신자. 자, hollow, 속이 빈, 움푹 들어간. 자, hole, 구멍이, low, 낮게 파여 있죠, 그죠? 속이 비어 있죠? 움푹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골프 구멍을 생각하세요. hollow, 홀, 구멍으로 낮게 들어가 있는, 즉 속이 비어 있는, 움푹 들어간, 속이 빈, 움푹 들어간 hollow예요. hollow 또는 hollow, hollow. 자, amend, 법을 개정하다, 수정하다. 자, amend 할 때 하나죠? man, 사람을, 두 사람으로. 뭐냐면 부통령은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법을 개정했어요. 한 사람이었던 부통령을 두 사람으로 위임할 수 있는, 뽑을 수 있는 그 법을 개정한 겁니다. 그래서 a man을 두 사람으로, 법을 개정하다, 수정하다. a man to amend. a man to amend. 법을 개정하다, 수정하다예요. 자, collate, 대조하다, 정보 등을 분석하다. 자, 식당에서 밥 먹고서 내 신발 찾으려면 한 짝만 찾았어요. 같은 켤레인가? 뭐예요? 대조해 보잖아요. 이건가? 이건가? 그죠? 그래서 분석하죠. 대조하고 분석합니다. 같은 켤레인가? col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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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late. 대조하다, 분석하다예요. 자, courteous, 공손한 예의 바른. 임금님을 뵐 때는 장군이라고 해도 칼은 띄어놓고서 인사를 해야지. 어디 감히 앞에, 임금 앞에서 칼을 차고 들어와요. 그죠? 그래서 칼 띄었어. 칼을 갖다가 띄었어요. 이만 그만큼 임금 앞에서 공손한 예의 바른. 칼 띄었어, courteous. 칼 띄었어, courteous. 공손한 예의 바른. 자, riot, 폭동, 폭동을 일으키다. riot 할 때 lie, 거짓말이엿, riot. 자, 대통령이, 자, 국민 1인당 100만원씩 다 지급하겠습니다. 이렇게 공약을 했는데 다 거짓말이었어요. 국민들이 폭동을 일으키겠죠. 라이엇, 다 거짓말이었어. 라이엇 하면서 폭동, 폭동을 일으킨 거예요. 라이엇, 폭동, 폭동을 일으키다. 라이엇, 폭동, 폭동을 일으키다. 자, 바이어, 경유하여, 뭐뭇을 통하여. 저, 웬 바이어? 웬 바이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옆길로 경유해가지고, 옆길을 통해서 가야지 되겠죠? 그래서, 웬 바이어? 옆길을 경유해서, 옆길을 통해서 간다. 그래서, 뭐뭇을 경유하여, 뭐뭇을 통하여예요. 바이어. 자, 스턴. 기절시키다, 깜짝 놀라게 하다. 자, 스턴트맨이 묘기를 부려요. 불이 막 난 데를 갔다가 딱 하면은 사람들이 아이고 깜짝 놀라겠죠. 그래서 스턴트맨이 깜짝 놀라게 하다. 이 여자는 기절했네요, 그죠? 그래서 기절시키다, 깜짝 놀라게 하다. 스턴, 스턴트맨, 스턴, 스턴트맨, 깜짝 놀라게 하다, 기절시키다. 자, allege, 특히 증거 없이 막 주장하는 걸 뜻하고요. 또 혐의를 제기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자, 저 사람이 내 지갑 훔쳐갔다니까요 하면서 막 열을 내는 거예요. 왜 열을 낼까요? 증거가 없으니까는, 증거 없이 주장하려면 목소리라도 커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열내지, allege. 열내지, allege. 열을 내면서 뭐 했어요? 저 사람이 지갑 훔쳤다고 주장한 거죠. 혐의를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allege. 증거 없이 주장하다, 혐의를 제기하다예요. 자, resort, 리조트, 수단, 의존하다. 자, 휴양지 리조트인데요. 이게 수단이란 뜻도 쓰이고요. 의존하다, 둘 다 다 중요한 뜻이에요. 자, 은퇴를 했어요. 그러면 무료한 삶을 달래는 수단으로 리조트에 의존하겠죠. 그죠? 그래서 리조트를 수단으로 해서 리조트에 의존하는 거예요. 은퇴 후에는. 그래서 리조트에 뭐 한다고요? 의존한다. 리조트를 뭐 삼아서? 수단 삼아서. resort, 수단 의존하다. resort, 수단 의존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복습. traitor, 이 창틀에 갇혀 있다. 누구예요? 반역자, 배신자. 자, hollow, 자, hole, 구멍으로, low, 낮게 파여 있다. 속이 빈, 움푹 들어가 있는. 자, amend, amend, 한 사람을,
부통령은 한 사람이었는데 두 사람으로 선출할 수 있게끔 법을 개정하다, 수정하다. 자, collate, collate 같은 켤레인가? 대조하다, 분석하다. 자, courteous, 칼띄었어, 임금 앞이래서 공손한 예의 발언. 자, riot, riot, 거짓말이었어, riot 하면서 대통령이 거짓말했어 하면서 폭동, 폭동을 일으키다. 자, buyer, when buyer? buyer, when buyer? 그래서 옆길로 경유하여, 뭐뭇을 경유하여, 옆길을 통하여, 뭐뭇을 통하여, 뭐뭇을 경유하여. 자, stun, 스턴트맨 때문에 깜짝 놀라게 하는 거죠, 스턴트맨이, 그죠? 그리고 기절까지 시켰어요, 기절시키다. 자, 얼레지, 열레지, 왜 막 열내고 있어요? 아, 정말 지갑 내 지갑 훔쳐갔다니까요 하면서 막 열을 내고 있어요. 증거가 없이 막 주장하려니까. 그래서 증거 없이 주장하다, 혐의를 제기한 거죠, 혐의를 제기하다. 자, 리조트, 은퇴 후에 리조트에 의존한다 그랬죠? 자, 리조트를 무료함을 달래는 수단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수단 의존하다라는 뜻이었어요. 자, 다음에 테스트입니다. 자, traitor, 반역자, 배신자, hollow, 속이 빈, 움푹 들어간, amend, 법을 개정하다, 수정하다, collate, 대조하다, 분석하다, courteous, 공손한, 예의 바른. 자, riot, 폭동, 폭동을 일으키다, buyer, 뭐뭇을 경유하여, 뭐뭇을 통하여, stun, 깜짝 놀라게 하다, 기절시키다, allege, 증거 없이 주장하다, 혐의를 제기하다, resort, 리조트란 뜻도 있고, 그리고 수단, 의존하다. 어때요? 쉽고 빠르게 암기되죠?